지난 한 주 동안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화제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5위입니다. 아이언맨3의 톱스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3일 입국한 세계적인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의 이번 방한은 아이언맨3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2008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입국하고 싶다는 그의 뜻에 따라 입국 일정을 비밀에 붙였지만 팬들은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에 모여들었는데요. 전용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한 후 일일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4일 본격적인 영화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과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 아이언맨 3 월드투어의 첫 홍보 일정을 소화해냈는데요. 세계적인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한국에서 만나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레이즈 콰이의 호란 씨가 드디어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매력적인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레이즈 콰이의 호란 씨. 그녀가 지난 3월 30일 3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란 씨는 신랑은 배려심도 많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신랑과는 1999년 처음 만났다 헤어졌지만 이후 다시 만나 결혼에 꼴이 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결혼식의 주례는 가수 겸 배우인 김창완 씨가 맡았으며 클레이즈 콰이의 알렉스 씨가 가수 동료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현재 클레이즈 콰이 활동을 하고 있기에 호란 씨는 신혼여행을 8월 이후로 미루고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호란 씨,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무대 부탁할게요. 영화배우 겸 가수 임창정 씨가 프로골퍼 출신 아내와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이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창정 씨는 지난 1일 서울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임창정 씨의 측근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그간 여러 갈등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끝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아직 자녀가 어린 관계로 별거 중임에도 서로 왕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마쳤다고 임창정 씨가 첫째와 둘째를 아내가 막내를 맡아 키우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임창정 씨는 당분간 활동 계획은 없으며 현재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들이 재치 있는 거짓말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난 1일 만우절을 맞아 스타들이 SNS를 통해 가벼운 거짓말을 하며 팬들을 웃게 만들었는데요. 가수 박정민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깜짝 놀랄 고백을 전했는데요. 사실은 숨겨둔 아이가 있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의 모습으로 사줘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두 명의 아이는 그가 키우는 강아지들. 박정민 씨는 만우절을 맞아 팬들에게 깜찍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이용기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FT아일랜드가 해체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물론 이 글도 만우절 거짓말이었죠. 미달이 김성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품절녀가 된다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그룹 2PM은 JYP 본사 사옥이 대구로 이전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스타들의 깜찍한 만우절 거짓말 단 하루뿐이었지만 스타들은 독특하고 다양한 거짓말로 팬들에게 재미를 줬답니다. 개그 콘서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 김기리 씨와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최근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일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이들이 2년 넘게 개그 콘서트에 함께 출연하며 호감이 생겼고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조심스레 밝혔는데요. 이어 두 사람이 이제 막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친구들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기리 씨는 지난 1월 1대100에 출연,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 출연자 중 이상형을 신보라 씨를 선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기리 씨와 신보라 씨의 열애 소식에 네티즌들은 또 하나의 개그맨 커플 탄생이라며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였죠. 개그계 스타 커플의 탄생, 언제나 들어도 행복한 열애 소식인데요. 김기리 씨와 신보라 씨, 앞으로도 알콩달콩 행복한 사랑 키워나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연예 뉴스였습니다.